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수련단 무래기십니다. 자, 이번 시간에 이제 3제띠 중에 이제 마지막 3제띠 시간인데, 네. 원숭이띠 분들. 네. 하반기 운세가 좀 어떻게 펼쳐질까요? 원숭이띠신 분들, 잠시만요. 네. 원숭이띠신 분들, 네. 난간에 부딪혀도 이겨내시래요. 난간에 부딪혀도? 한마디 딱 가르쳐 주시는데, 네. 난간에 부딪혀도 이겨내라. 어려운 상황이 분명히 오는가 봐요. 와요. 분명히 어려운 상황이, 힘든 상황이 온다 그래요. 이거를 좀 이겨내시라고 말씀해 주시는데, 네. 혼자 힘으로는 조금 힘들어요. 그래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그쵸? 거죠. 그쵸. 그래도 주위 사람들 둘러봐서 도움을 청해라. 그러면 이겨낼 수 있다. 그러거든요. 특히 자영업 하신 분들이 그렇대요. 네. 네. 금전으로 조금 손해를 보거나, 조금 투기 쪽으로 해가지고 손해를 본다. 네.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, 주위 사람들을 둘러보면 분명히 있다 그래.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하면 그 사람들이 나 몰라라 하진 않는데. 도와준대.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선뜻 이게 뭐 도움 요청하는 거를 머뭇머뭇 거리지 말고. 그치. 근데 원숭이띠가 대부분 그럴 사람은 아니야. 넝그스럽게 다가가서 근데 좀 도와주면 안 돼? 내 상황이 이런데 좀 도와줘. 네. 이렇게 안 돼.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? 그치. 근데 자존심 세우면 안 돼. 네. 이 개 중에 자존심 세운 사람도 있대. 난 낸데. 내가 잘났는데. 그래도 괜찮아. 이겨낼 수 있어. 절대 개뿔. 못 이겨내. 그래서 주위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해라. 네. 그래서 이 난관을 헤쳐나가라. 좋습니다. 근데 직장인 분들, 네. 직장이신 분들은 조금 괜찮긴 해요. 괜찮고, 이게 돈이 조금 들어온다는데? 돈이 들어온대. 보너스 같은 거? 좀 기대를 해보셔도 될 것 같아. 보너스 이런 건가 봐. 생각지도 않은. 생각지도 않은 월급이랑 돈이. 별개라는 얘기인 거죠? 그치. 그건 같은 말인데 지금 군전이 아니지. 운이. 네. 그 있는 돈이 내 노력하에 들어오는 돈이고, 네. 군전 운이라 한 건 생각지도 못한 돈. 네. 그게 들어오는 거. 좋습니다. 땅으로. 땅이요? 땅으로 이렇게 문서 잡고 있는 사람들. 조금 플러스 되는 요인이 있나 봐. 갑자기 뭐 이렇게 어른들한테 물려받을 수도 있고. 그치, 그치. 유산. 쪽도 괜찮고, 아니면 내 있는 그 집값이, 네, 네. 올라간다든지, 오. 그렇게 해서 이익을 볼 수 있다. 응. 그렇게 나와요. 삼재인데도 원숭이 띠분데 금전이? 다 그렇진 않아. 예. 삼재라고, 예. 이 사람들도 분명히 삼재를 겪어. 네. 겪어요. 겪기 때문에 분명히 힘들었어. 금전으로도 분명히 이 사람들 건강으로도 안 좋고, 네. 그랬는데, 한 번쯤 운이 있어야지 이 사람들 그렇죠. 죽으라는 건 아니잖아요? 이게 그러면 원숭이 띠분들 이제 전체적인 걸 얘기를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. 그치. 이게 나이대별로 또 이제. 틀려요. 파고 들어가면 또 틀리다는 거죠? 그치. 왜냐면 이거는 띠별로 해서 전체적으로 본 거지, 개인 사주로 봤을 때는 이게 각각 다 틀려요. 왜냐면, 태어난 게 다 틀리고 지문도 다 틀리잖아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이 사주가 다 틀려요. 좋습니다. 원숭이 때문에 이제 또 삼재를 두 번째 삼재 해잖아요. 그렇죠. 삼재를 또 하반기를 마무리 잘 하면은 그래도 또 내년에 조금 조금 그 웃음으로 조금. 예. 좋습니다.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르다. 네. 방심하지 마라. 들어온다 해서 방심하지 마라. 좋습니다. 원숭이 띠 분들도 이제 하반기 시작을 해서 네. 마무리 될 때까지 올해 마무리까지 좀 잘 힘내서 네. 보내야 되잖아요. 네. 또 이제 원숭이 띠 분들에게 선생님 또 각별히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원숭이 띠신 분들 삼재라고 해서 타긴 해요 분명히 건강으로나 금전으로. 근데 다 잃진 않아요. 금전을 잃으면 건강이 좀 괜찮거나. 네. 건강이 좀 괜찮아 금전을 잃거나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한 가지씩 치거나 이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그래도 문서나 금전 운은 조금 괜찮다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. 네. 근데
당부하고 싶은 말이 하나 더 있어요. 예, 말씀해 주셔서. 이 운이 들어온다 해서, 무조건 낭비를 하면 안 돼요. 왜냐면, 떨어지는 날이 또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, 있을 때 잘 관리를 하세요. 있을 때 잘해라,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. 아우, 너무 꼭 집어 얘기하신다. 아, 예, 알겠습니다. 자. 네, 원숭이 입 띠신 분들 하반기에 힘내시고요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